나이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내 유일한 나야.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식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신, 지식재산에 날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지식재산의 날은 지식재산의 창출, 또 활용, 그리고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제정된 국가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런 지식재산의 날은 직지심체유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로 9월 4일을 기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식재산의 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권장합니다. 이름하여 국제위인 것이죠. 이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확립하고 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은 산업,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권리입니다. 산업, 과학 분야의 기술적 창작물과 문화, 예술 분야의 어떤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을 표현한 그런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데요. 이런 지식재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 재산권, 그리고 두 번째, 저작권, 마지막 세 번째, 신지식 재산권이 있습니다. 올해의 지식재산의 날 기념 행사는 대한민국 지식재산으로 통하다 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의 미래와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보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컨셉으로 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하기 참 쉽죠?